되게 달콤한 꿀이랑 관련 있는 요리예요. 아니 갑자기 날 줘! 아니야! 한번 먹어봐주세요. 비가 약해서. 안녕하세요. 이거 프로그램 이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날날 괴롭히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오셨죠 근데? 잘 안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이제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살아있어요? 용태 두 번째 왔네. 아니 지금 계약 2회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사회까지 있어요, 사회까지. 제가요? 제가요? 계약이요? 팀장님 전화주세요. 아니 제가 진짜 그때 이후로 입에서 똥 싼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때 채팅 먹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내 스태프분들이랑 스타일리스트분들이 저한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얘기하면 막 이렇게 하더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저는 진짜 이제 적응이 됐나 봐요. 냄새가 잘 안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뭔가요? 좀 좋은 거 해주려고. 오늘 아무것도 안 들고 왔잖아요. 되게 달콤한 꿀이랑 관련 있는 요리. 꿀이랑 관련 있는 요리. 어? 꿀 좋아합니까? 너무 좋아. 저 꿀은 그냥 안 맛있을 수가 없는데?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쓰려고 하는 건 꿀은 아니고 꿀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되게 귀한 거라 가지고 이게 아무나 이제 구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누구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들고 오시네? 아이스박스. 아, 네. 안녕하세요. 양봉 유튜버 푸웅님 있습니다. 보자, 이거 뭐예요, 근데? 벌통인데. 벌통이요? 네. 벌집을 먹는 건가요? 벌집 아이스크림? 찐이다, 이거. 이거 뭐예요? 숯벌만 모았어. 숯벌이라고요? 네, 숯벌. 저 어제 택배에서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아, 꿀 하는 거. 네, 그 몇 시간 동안 봤거든요. 꿀 하는 거. 네, 그 몇 시간 동안 봤거든요. 꿀은 없네요? 꿀은 없죠. 숯벌만 이렇게. 어쩌라고요? 얘를 먹는다고요? 애벌레를요? 네, 전 들고 오라는 대로 두고 왔어요. 네. 잠깐만요. 얘 먹어도 돼요? 애벌레요? 애벌레 보셨어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뭐예요? 애벌레요? 안 드셔보셨는데 왜 먹어도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고 이제 양봉업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어요. 기력제로. 기력제로. 네. 빨리 전화해. 여름이니까 또. 아니, 여름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근데 실제로 식자재로 쓰려고 농촌지능청에서 연구 중에 있는. 쓰려고요? 쓰였다는 것도 아니고요? 연구 중에 있는 거죠. 얘는 어떤 애벌레예요, 정확히? 꿀벌 개체가 일벌이 있고요. 숯벌이 있고 여왕벌이 있는데 그 숯벌은 교미만 하는. 일벌은 남녀가 없어요? 일벌은 굳이 성별로 따지면 여자고요. 암벌이에요, 그러면? 암벌로 봐야죠. 애벌레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벌보다 얘가 더 날 수 있어요. 벌은 그렇죠, 벌보다 낫지 않아요? 좀 흉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왜 그 식품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통 안에서는 쓰임새가 교미밖에 없다 보니까 양봉업자들은 개체수를 조절하려고 자꾸 죽이는데 그게 이제 좀 아깝다 보니까 식자재로 활용해보자. 아니, 뭐 이런 일을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얘들이 많아지면 다른 일벌 방보다 공간이 넓어져요. 이게 많아지면 일벌이 태어날 공간이 없어져요. 아니 근데 먹어도 되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먹어요. 양봉업자분들이 드셔보세요, 그럼. 실제로 먹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실제로 먹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할아버지 드신다면서요. 보여주세요. 못 믿겠으니까 저희가 뭐 독이 있는지. 날로 이렇게 먹네요? 막 덥석덥석? 네, 이렇게 막 주워서 드시더라고요. 주워가지고 먹는다고요? 진짜라니까요. IHQ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갑자기 날 줘! 아니야! 실제로 먹는다니까. 아니 근데 그 저도 들었을 땐 고소하다는. 한번 먹어봐주세요. 제가 이런 걸 좀 비위가 약해서 제가 이런 걸 좀 비위가 약해서. 아 예? 네. 저희도 비위 약해요. 아니 여기 먹을 사람 많다 해서 좀 들고 왔죠 그냥. 무슨 맛이 나는지는 아나요 혹시? 고소하다고 들었어요. 아 제기랄 진짜. 한번 드셔보시죠. 요리사시잖아요. 아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긴 해. 식자재인데.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셰프는 다 먹어야 되는구나. 식자재니까. 양봉업자들 다 먹어요. 전체로 다 먹어요. 근데 왜 안... 저는 비위가 안 좋아서. 저희도 비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제가 이걸 먹을게요. 네. 요리를 해서 드리면 먹을래요? 요리를 해서 주시면 한번 먹어보죠. 제가 대신 이거 먹고. 네네. 아, 몇 개 더 드릴까요? 아니. 저도 이제 첫 경험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맛이 날지 모르겠는데. 안 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무적 씹히고 이런 거 아니죠? 제가 말벌 애벌레 먹어봤어요. 무슨 맛 나요? 물렁물렁이요? 구워서 먹어봤는데. 아니 잠시만. 네. 날 것이잖아요. 이거 날 것을 먹어서 살 수 있는 거 맞죠 저? 네. 갑자기 뭐 걸리는 거 아니죠? 진짜 다 드신다니까요. 진짜 쉽지 않다 이거 인생이.
신기하네. 맛 괜찮아요? 아, 일단 맛이 괜찮진 않아요. 어떤 맛 나요? 어떤 맛 나요? 어떤 딱딱딱 맛? 신맛, 단맛, 짠맛? 일단 고소한 맛이 맞고 고소한 맛이 맞아요. 다시다를 물에 좀 탄 것 같은 맛이 나요. 다시다를? 네. 딱 먹으니까 그 씹는 순간에 뭔가 팡 터지면서 안에서 그 다시다 같은 맛이 탁 나와요. 그럼 조미료가 되면 되겠네요? 그 이거 지금 먹어보니까 좀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알겠어. 이거 무조건 바삭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요? 근데 막 엄청 꿈틀거리진 않네요? 얘들이 원래 그렇게 막 꿈틀거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볼 건데 오늘은 좀 중화풍으로 준비해봤어요. 음식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합니다. 볶음밥. 너무 좋아해요. 짬뽕. 너무 좋아하는데 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새우 혹시 그거 껍질 까기 전에 봤어요? 네. 다리 달려있는 게 벌레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그죠? 네. 새우 맛있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좋습니다. 와, 진짜 꿀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이거 다 꿀이에요. 아, 꿀이에요? 우와! 오! 이쪽에. 아, 이거는 나중에 그 디저트로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아이스크림에다 먹으니까. 뭘 구워드릴까요? 계란을 네 개 정도 까서 젓가락으로 좀 휘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난생 처음 벌레를 먹어봤는데 맛은 있어요. 감칠맛이 굉장합니다. 형님도 뭐 이참에 한번 생으로 드셔보실? 먹어볼까요? 네. 저 먹었어요. 그렇게 비위상하는 맛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나쁘잖아, 진짜. 진짜로? 네, 진짜로. 저 먹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먹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토하지 않았어요. 터지죠.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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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때요? 맛이 떠나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멘탈적으로 조금 터질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엑소 소스를 넣어가지고 엑소 그 술에서 있는 거고 엑소. 야, 그건 또 잘하시네. 꼬냑. 네, 꼬냑 좋아합니다. 그죠? 꼬냑 엑소. 좋아하세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얘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특제 소스 같은 거예요. 약간 그 진미채 냄새 나는데요? 그런 게 들어있어요. 왜냐면 가리비 이렇게 잘게 찢은 거랑 건새우, 뭐 고추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맛있는 저 애벌레 안 넣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저 애벌레를 으깨면 안 될까요? 그때처럼? 취두부처럼? 으깨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다 이제 계란을 넣고 그 스크램블 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네. 뭔가 되게 요리 배우는 것 같고 요리 잘하는 것 같고 그러네. 터져요. 볶음 돼. 맛있는 사람인데요. 아, 캠핑 와가지고 진짜 이런 거 뚝딱 해먹으면 진짜 좋긴 하겠다. 그죠. 캠핑 와서 해먹을 만한 건 사실 고기밖에 없어요. 맞아. 뭐예요? 뭐야? 계란말이에요? 이렇게 벌린대. 로다지네. 꿀이 자꾸 떨어져. 우와. 아, 여기 안에 다 꿀이 된 거예요? 쭉쭉 흐르는 게 꿀이에요. 어머, 쭉쭉 흐르는 게 꿀이래. 너무 좋다. 조금 단맛도 첨가되지 않을까요? 달콤. 설탕을 안 넣어도 되는 게 또 자연의 단맛 아니겠습니까? 우와.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쓰고요. 계속 네네. 채취해주세요. 얘를 네네. 채취해주세요. 네네. 얘를. 너무 늘고 멀었는데. 다 익는다. 우와. 바로 익었네요? 단백질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익었어요. 최대한 바삭바삭하게. 지능청에서는 어떻게 써요, 얘? 분말을 해가지고. 가루? 네, 분말을 해서 이제 고추장 같은데. 고추장? 첨가하는. 단백질 가루니까 네. 약간 좀 찹쌀가루 이런 거 대신에 쓰는구나. 그렇죠. 좋긴 좋네요. 그럼 먹나요? 아, 이제 연구하고 있대요. 애벌레 고춧가루? 네. 연구 중. 연구 중. 요거는 아주 노릇노릇하게 마이야를 시켜가지고 야, 씨. 모르고 먹으면 응? 이거 아주 그냥 바삭바삭하게 좋습니다. 얘는 여기다 같이 섞으면 모양이 안 살아서 딱 볶은 다음에 위에서 토핑으로 얹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핑으로 확실하게 먹을 수 있게. 여기다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이제 할까요? 네. 이대로 먹고 싶다. 와, 이거 바삭한 거 봐. 이렇게 튀겨졌습니다. 그죠? 바삭해서. 골골 뿌려줘야지. 와, 이렇게 뿌리니까 티 하나도 안 나요. 그죠? 이제 있는지도 모르고 쥐도 새도 모르고 먹을 거예요. 와, 진짜. 얌얌. 진짜 아무도 모르겠네요. 이게 애벌레였는지. 요리가 바로바로 나오네요. 아, 바로바로 나오죠. 똑딱하세요, 똑딱. 네. 자, 이제 짬뽕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짬뽕. 뭔가 계속 보니까 또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냄새는 그냥 기름 냄새 나거든요, 그냥? 아니, 기름 냄새가 아니라 이게 그거 냄새예요. 네. 저, 이 맛나요? 네. 이거 이 향이에요, 이 향. 딱 이 향이에요. 딱 이 맛나요, 진짜 리얼. 그런 거 한번 먹어볼래요? 한번 먹어볼까요?
어때요? 맛있죠? 너무 맛있죠? 입에서 팡팡 터지죠? 팡팡 터지죠? 아, 우리 랄라.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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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그죠? 맛있네. 그죠? 감자죠? 아, 너무 싫은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싫은데 맛있지. 고소하죠. 크림 같아요, 크림. 곰탕 같은 데에다가 약간 생크림 탄 것 같은데. 어이, 맞아요. 드셔보실래? 그럼 크림 맛 나요. 내가 개인적으로 먹어보고 싶다. 아, 저 센 거도 한 개 드릴게요. 아니. 센 것도 맛이 똑같아요? 다르죠. 달라? 네. 어떻게 어떻게 잘 드시네.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죠?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이제 구운 거. 비타민 나트륨. 그죠? 나잖아. 맞아. 조미료만 난다니까 이거. 미래 조미료야 이거. 많이 맛있어요, 드세요. 이거. 완전 미래 조미료야 이거. 많이 맛있어요. 드세요. 이거. 맛있죠?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되게 많아요. 좀 챙겨가세요. 다들. 이거 무슨 맛인지 알았어. 새우의 껍질 맛이야. 아, 미럼. 미럼이랑 맛이 같나요? 미럼은 드셔보셨나요? 안 먹어봤죠. 라이벌레벌레를 먹었어요. 발벌레벌레 드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건 어땠어요? 맛이 거의 흡사해요. 흡사요? 네, 흡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역질을 많이 했었어요. 아, 구역질을. 네. 오늘은 익은 거니까. 네. 조금 괜찮겠죠? 네, 괜찮겠죠. 그리고 아까 센 거 먹어봤는데 못 버틸 정도는 아니에요. 못 버틸 정도 아니에요? 네, 네. 제가 부산에서 4시간 반 동안 왔는데. 4시간 반 동안 왔는데. 이거 드시려고요? 이거 들고. 아, 이거 들고 이거 드시려고. 심지어 이걸 들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센 거 먹고 이러는 나 자신이 싫다. 근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진짜 비가 얇게서 그냥? 처음에 할 때는 로얄 젤리도 안 먹었어요. 아, 로얄 젤리 또 치밀하가지고 안 드셨어요? 맛이 없거든요, 로얄 젤리가. 상한 걸레 맛이 나요. 상한 걸레 맛은 상한 걸레 맛을 어떻게 아시죠? 그럴 것 같다는 어떤. 자, 이번에는 짬뽕을 만들 건데요. 짬뽕에도 위에 토핑으로 얹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이랑 컨택해야 돼요. 뭐 어떤 걸로? 팝콘 위에다가 토핑으로. 전 승우 아빠님이 사업성이 있다면 조금. 사업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정력이 좋다고. 맛 다 먹더라고. 열정할 수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얘가 근데 또 교미만 하는 데잖아요. 네, 스토리텔링 좋죠. 어차피 그러려고 태어난 녀석이다. 네. 당신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 근데 그 치즈분은 소금 짠맛이 강해가지고 소금 대신 넣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미료 맛이 난다고 했는데 뭐 대신 들어가고 뭐 이런 건 개념은 아닌가요? 이게 누면 훨씬 더 감칠맛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같이 한번 끓여볼까요, 그러면? 무난하게? 오늘 그럼 굴소스 안 넣고 해볼까요? 굴소스 안 넣고 그럼 얘로 우려내서요? 감칠맛. 될까요? 될까요? 가능해. 다 넣을까요? 다 그만 넣어. 네. 와, 엄청 맵네요, 소스가. 네, 여기에다가 이걸 같이 넣는 거지. 들어간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아, 진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딱 세 개밖에 없거든요. 거미, 진해, 군뱅이. 그래서 에볼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군뱅이 같아서 근데 막 이렇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 왜 중국 가면 막 전갈 튀김 이런 거 먹잖아요. 네. 정말 맛있어요. 비비가 안 좋다면서 전갈은 왜 먹어요? 아, 전갈은 뭔가 아삭해 해가지고 맛있어요. 물반 게 못 먹겠고. 죄송한데 어디서 뭘 드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 드셔보시죠. 벌레가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 이 애벌레 향이 강하네요. 더 고소하다. 애벌레 향이 강하네. 아,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그런 정신이 좋은 거예요. 서. 아, 아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엄청 많네요. 와, 진짜 새우튀김 맛 나네요. 확실히 건새우 맛이 확 올라와가지고 새우도 벌레다 라는 이론에 지금 힘이 좀 들어가네요. 맛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멘탈이 문제인가 봐. 그치, 멘탈과 마음의 문제가 있지. 아무래도 평소에 벌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와 하나 되는 과정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거죠. 저도 달갑지만. 그래서 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좀 기다려주시고. 일단 이게 짬뽕이 아니고요. 네. 자버를 대충 넣고 그냥 고추장 넣고 끓인 그런 맛이 나고요. 아, 김치죽 같은 느낌. 맞아요. 이게 그 새우 맛이 나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볶음밥이 훨씬 더 맛있네요. 확실히 얘는 볶아줘야 돼요.
그죠? 식감도 좋고 향도 훨씬 더 잘 나고. 맞아요. 거부감도 없고. 야, 더 안 드세요. 얼마 전에 제가 좋습니다. 마무리로 꿀을 좀 먹어볼게요. 지금 네. 입이 텁텁해가지고. 오. 우와. 평소에도 하는 모습인가요? 보통 밀랍을 저희가 칼을 많이 쓰죠. 밀랍. 오. 저 애벌레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아. 애벌레 안 잘라내면 되죠. 아, 다행이다. 저도 좀 같이 한번. 아니, 뭐 단짠이야? 많이 바뀌어 있어. 단짠이에요?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여기. 아, 그럼 이렇게 조금씩 얹어 먹으면 되겠다. 그럼. 아, 얹어. 진짜 리얼 그 자체네요. 우와, 꿀 대박이다. 이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크림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고 밀랍은 네. 뱉어내셔야 돼요. 쭉 빨아먹고. 우와, 떨어졌다. 네. 우와. 씹어서 빨아먹고 밀랍만 뱉어내면 돼요. 아, 빨아먹고 뱉는 거예요? 네. 왜냐면 밀랍은 그 인체가 소화를 못해요. 이거 무슨 꿀이에요? 아카시아 꿀이에요. 아카시아요? 네. 사먹던 아카시아랑 향 다른데? 이게 진짜 아카시아인 거 보다. 진짜요. 꽃향기 나요? 아, 물론 많아요. 내가 먹는 거 다 같다네. 이용해 판매하면 조금 맛이 다를 수 있어요. 확연히 달라요. 네. 너무 맛있어요. 꽃향기가 너무 많이 나. 너무 많이. 그죠? 아카시아 밭이 이렇게 펼쳐있는 거.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오늘 또 이제 부산에서 이거 가지고 오셨는데 네. 또 드셔보셨잖아요. 네. 어떤가요? 본인이 막 대견스러운가요? 네, 근데 네.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맛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진짜 멘탈적으로 네, 못 먹겠어요. 막 지구가 멸망을 해서 먹을 게 숯불 애벌레밖에 안 남았어. 아우. 그럼 그냥 굶어 죽나요? 아니, 개파먹고. 개파먹네. 그럼요, 살아야 되는데. 랄랄님은 어때요? 처음 먹어봤는데. 아니요, 날거기는 못 먹었지만 네. 제가 군뱅이랑 거미랑 그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고소하고 고단백이 많네요. 너무 맛있고 이렇게 요리하고 들어가니까 또 모르겠어요. 진짜 눈에 안 보이고 갈아놓든 뭐 안 보이게만 하면 뭐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만 잘 안 보이면. 맛은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도 성공을 해버려서. 어, 진짜 쓰고 한 번 뭐야. 아니, 왜냐면 이게 이럴수록 더 이상한 걸 들고 올 거기 때문에 제작진분들이. 그죠? 굉장히 불안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넘겼다. 맛있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실 건가요? 아니요. 튀어. 한 조금 끓여주면 되는데 불이 여전히 약하네요. 불을 좀 센 거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 휴대용 번호? 아, 다음 주부터는 실내로. 아. 요리 그럼 하는 스튜디오로 가요? 아니, 뭘 또 작정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살아있는 동물들이 막 오고 그러나요, 혹시? 불안하네. 어, 뭐예요? 그러면 이거 오늘 약간 삼겹살 먹나요? 이렇게 하는데 돼지와 관련 있는? 그리고 또 아까처럼. 아, 냉장과 냉동이 꼭 필요해서 실내로 갑니다. 다음 주에 와보세요.